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토요일 UBC 프라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시내 곳곳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총선 후보자들 모습 많이 보셨을 텐데요. 총선을 열 하루 앞두고 벌어진 첫 주말 유세전 풍경을 윤경재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조용한 주말 주택가에 흥겨운 가락의 트로트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공천 경쟁에서 밀렸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 율동과 유세로 지지를 호소합니다. 박대동이가 하겠습니다. 4월 11일 새롭고 다른 북구 만들어 주십시오. 유권자들의 눈에 조금이라도 더 띄어보고자 LED를 이용한 공약판까지 등장했습니다. 민주와 진보, 양당의 단일 후보 6명은 유권자들을 찾아 도심 한가운데 모였습니다. 유행하는 개그 프로를 흉내낸 공연에 앙증맞은 인형탈까지 등장했습니다. 친근함을 부각시키며 분위기가 뜬 유세장에서 단일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4.11 총선에서 우리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야권 단일 세력들은 반드시 총선 승리해서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들도 가족 나들이에 나선 유권자들을 찾아다니며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첫 주말 유세전을 치른 후보들은 저마다 유권자들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별 후보를 알아보는 순서. 오늘은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북구입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맞대결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4.29 재선거 패배의 서력을 벼리며 밑바닥부터 표밭을 다져온 새누리당 박대동 후보. 예금보험공사 사장 출신인 박 후보는 생활정치 실현을 강조하며 보수표 분산 없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북구를 확 바꿔 발전의 기틀을 만드는 그런 일꾼, 소외된 계층의 땀과 눈물을 닦아드리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이상범 전 북구청장을 누르고 야권 단일 후보가 된 통합진보당 김창현 후보는 진보정치 1번지에서 연승을 이어간다는 각오입니다. 이명박 정권 심판과 노동자 서민 공약을 앞세워 진보층 결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세 대란, 물가 대란, 실업 대란 등으로 민생을 파탄 내버린 이명박 정부를 꼭 심판하고 할 일만은 우리 울산 북구, 서민들이 살맛나는 울산 북구로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북구는 지난 1998년부터 총선과 구청장 선거 등 모두 8차례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가 번갈아 당선되는 핑퐁 게임을 펼쳐왔습니다. UBC를 비롯한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적으로도 최대 격전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보수의 탈환이냐, 진보의 수성이냐. 1대1 맞대결로 진검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20%가 넘는 부동층의 표심이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UBC 울산방송이 주최한 4.11 총선 TV 토론회 그 네 번째 순서로 중구 후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친박과 친노 진영의 대표자임을 내세우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구 후보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정가빈, 민주통합당 송철호, 무소속의 유태일 세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정가빈 후보는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해 총선 불출마 의사까지 밝혔지만 당의 만류로 무산됐다며 친박계 좌장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지도부에서 절대 되지 않는다. 강국한 만류로 인해서 제가 불가피하게 본의 아니게 제가 번복하게 됐고. 무소속 유태일 후보도 비록 무소속이지만 자신이 친박인 것은 틀림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짜 친박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정 후보가 어찌 보면 당내 친박이라면 나는 당외 친박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통합당 송철호 후보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정계 은퇴 의사를 번복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뜻했던 진정한 민주주의 그리고 남북 화해와 평화 그리고 서민 복지 사회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세 후보는 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 대학 유치 등 지역 발전 공약과 한미 FTA를 비롯한 정책을 검증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UBC 울산방송이 주최한 4.11 총선 중구 후보 토론회는 내일 오전 6시 50분부터 80분 동안 방송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울산 지역 주유소의 주간 평균 휘발유 가격이 올 들어 1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 있습니다.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주 울산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2030.44원으로 지난주보다 9원가량 올랐고 자동차용 경유는 3원가량 올라 1856.19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월 첫째 주 1924.7원과 1781.09원에 비해 휘발유는 105원, 경유는 75원가량 오른 것입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가 1월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울산의 2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2,103건으로 1월에 비해 112.6% 늘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몇 년간 신규 분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필요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울산 현대가 통산 1,300호 골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문수축구장에서 열린 상주 상무의 경기에서 나왔는데 아쉽게도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윤주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그로 슛! 골! 울산 현대의 1,300호 골입니다. 주인공은 공격의 핵 이그로. 용병 마라냥이 만들어낸 페널티킥을 완벽하게 골로 연결했습니다. 이 골로 울산 현대 페널티킥 100호 골도 달성했지만 무승부로 비기면서 기쁨은 반감됐습니다. 뭐 의식하진 않았고요. 뭐 1,300골 골의 주인공이 돼서 기쁩니다. 오늘 경기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전반 상주 상무의 김재성과 고차원에게 잇따라 골을 내준 울산 현대는 전반을 2대0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후반 들어 수비수의 발에 걸린 이근호의 헤딩슛을 강민수가 골로 연결했고 5분 뒤 이근호의 페널티킥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12분 뒤 김신욱의 페널티킥이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결국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승리로 이끌어가지고 우리 울산 팬들한테 기쁨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남은 경기 또 우리의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울산 현대는 페널티킥 실축으로 승리를 놓치면서 포항에 이어 팀 통산 1,300호 골 기록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UBC 뉴스 윤중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이 폭발사고와 관련해 울산지검이 청구한 현대EP 공장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의 실질심사를 다음 달 3일로 연기했습니다. 울산지법은 검찰이 어제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휴일 당직판사가 실질심사를 해야 하지만 사안이 중요한 만큼 영장 전담판사에게 맡기기 위해 오늘 3일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EP 폭발사고는 지난해 8월 17일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울산체육공원에서 봄나들이 시민과 K리그 축구경기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심장 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캠페인은 울산대학교 병원과 춘해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 등이 참여해 심장 마비 환자 발생 때 응급처치 요령과 심폐소생술을 홍보했습니다. 울산시가 내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는 80여 개 문화시설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연과 전시는 울산시 홈페이지 새 소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마지막 주에 업데이트됩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울산 지방 내일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로 조금 쌀쌀하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먼 바다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의 날씨입니다. 화요일에는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화요일에 최고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날은 1에서 3미터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